여자친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어, 진짜 없으신가 봐. 아니 원래 없었어요. 진짜 없나 봐. 없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없었어요. 아니면 그 준비하시고 쏘세요. 순덕이들 하이헬도 윤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A8 롱바디 모델입니다. 사실 디자인밖에 전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그 플래그십 모델이잖아. 맞아. 아, 자신 없어.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진짜 아우디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셨습니다. 코오롱 아우터의 정현주 엑스퍼트님. 안녕하세요. 코오롱 아우터에서 네. 아우디 엑스퍼트로 일하고 있는 전영준 엑스퍼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네. A8L 모델이잖아요. A8 뒤에 이제 L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롱바디의 그 맞아. L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리무진 휠베이스의 L을 따서 이렇게 붙입니다. 아, 그게 네. 또 다르구나. 자,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 디자인도 제가 자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고, 혹시나 제가 궁금한 게 있다라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여쭤볼 테니까 네. 분명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단은 외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진짜 길어요, 앞에가. 이게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막 엄청 길진 않네요. 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거 너무 길어갖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진짜 의외예요. 볼 때는 길어 보여요, 굉장히. 근데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할 때 그렇게 길지 않다. 얼마나 좋아. 이게 굉장히 포인트를 정말 잘 잡으셨는 게, 이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어요. 왜요? 디자인 중에 여기 라인이 있죠. 네. 여기 쭉 뻗어 있는 거를 토네이도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라인이 차를 이제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도장 찍어드려야 되나요? 참 잘했어요. 일단 한 개 받았어요. 네. 10개 모으면 뭐예요? 이 차 주나요? 그거는 좀 이런 부분들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 이렇게 크롬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크롬을 이렇게 뚝 떨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빗망울이 이렇게 툭툭툭툭 한 것도 굉장히 우수에 젖어 보이고 툭툭툭. 대구에서 온 사람이고요. 네. 오, 대구 여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죠? 뭐 윤수님보다는 좀 덜 예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 진짜 너무 열받아 진짜. 아 정말. 나는 궁금한 게 이 안에 파란색인가? 아 그거 내가 물어볼라 했어. 자꾸 멘트 뱉지 마. 그거 내가 물어볼 거야.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 나 없어. 일단 이 AS헤드라인이 헤드라이트, 특히 네. 파란 부분 아까 궁금하셨잖아요. 네. 요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우디에서 적용할 수 있는 라이트 옵션 중에 가장 최고급 옵션인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레이저 빔이 쫙 나가는 건데, 일반적인 사양등의 가시거리가 300m, 이 레이저 라이트의 가시거리는 600m까지 한 2배 정도 더 많이 비춰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쌍라이트라는 그걸 켜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눈부심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그걸로 되게, 그런데 이건 혹시 그런 부분이 아예 상관이 없나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네. 알아서 꺼져요. 아~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그래서 아우디의 라이트를 말하기를 나만 밝은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 네. 누나 멘트 뺏어 이거. 그래서 아우디 네? 아우디 헤드라이트도 윤수님의 눈처럼 아주 예쁘다. 아 오케이, 초롱초롱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포럼 아우터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A의 이 리무진 모델 옆모습 안 볼 수 없잖아요. 옆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봐봐요. 아, 나 여기 비만 안 왔으면 묻고 싶다. 이게 얼마나 기냐면, 이거 편집자 보여줘. 이거 봐요. 그 정도로 아유. 몸으로 체감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기서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요 엄청 길어. 혹시 몇 초 정도 걸렸나요? 1초? 제가 한번 역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휀다가 뭐죠? 휀다? 휀다. 휀다. 이거 휀다. 제가 무슨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휀다입니다. 네. 아. 자, 그래서 휀다가 어떠세요? 휀다가요? 네. 엣지 있게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왜? 킹스맨 스톱핏 좋잖아. 스톱핏 좋은 느낌이야. 맞아요. 딱 그거예요. 스톱핏이 좋아. 사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포인트. 진짜 이거 우리 와우. 이거 우리 대구 여자친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다가?
어, 진짜 없으신가 봐. 아니 원래 없었어요. 진짜 없나 봐. 없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엉덩이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뒷모습 한번 봐야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뭔가 높이가 높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엉덩이가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이런 거 왜 귀엽지 않냐, 이렇게 우리 엉덩이. 라이트 좀 잘 보시면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OLED라고 하죠. 이제 OLED가 들어가 있어요. OLED. LED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해상도가 높으면은 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야간이나 주간이나 굉장히 잘 보이겠죠. 그리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차가 더 세련돼 보일 그렇죠. 수 있는 거구나. 아주 잘했어요. 참 잘. 도장 두 개. 누나 도장 받으면 하나 더 있어. OTPSI 무슨 뜻이죠? OTFSI야 정확히는. 봐봐. T가 들어가 있어. T는 뭐냐면요, 아 얘가 조금 이성적이고 냉정한갑다. 왜냐면 T니까 얘는 어쨌든 좀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MBTI 얘기하는 거. 이건 창의성으로 좀 도장을 또 찍어드리고 싶네요. 네, 아 굉장히 접근성이 너무 그래서 오야 OTFSI.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뭐죠? TFSI라는 뜻은 이제 쉽게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직분사 가솔린. 쉽게 한국말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직분사 가솔린. 쉽게 한국말로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 네. 효율성이 좋은 네. 직분사 팍 하는 게 아니고 팍 그렇죠, 하는 거. 그렇죠. 뿌릴 때 그렇죠. 팍. 그렇죠. 그래서 뱉는 거. 예. 네. 트렁크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사실 네. 트렁크 굉장히 조명도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나요? 아, 그럼요. 아, 그치 이거지. 이거 뭐지? 따라랑 따라랑 이거 전문 용어가 있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뻐. 요즘 뭐 국내 차량들도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라이트가 많은데. 근데 다르잖아요. 얘는 온 오릴리아. OLED를 말하는 OLED. OLED니까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OLED는 여기 아니고 여기 위에 들어 있는 요게 OLED예요. 어쩐지 선명하더라. 네. 얘가 어쩐지 AA 대형 세단으로서 과연 트렁크 넓이는 얼마나 할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안 보고 갈 수가 없거든요. 봐봐야겠어요. 야 진짜 깊거든. 들어가야 돼? 이게 보기에도 워낙 깊고 넓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여기 나 숨을 수 있지? 아 진짜 깊어. 근데 엄청 넓어요. 숨었다고 하기엔 다 보이긴 해. 우리 썸네일 안 찍었잖아. 썸네일 찍으면 되잖아. 잠깐 비켜주실래요? 네. 저희 썸네일 찍게.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보다 내부가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워. 여기도 보면은 하이글로시 하나만 놓은 것도 아니고 디테일로 크롬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런 것도 애들 환장하지. 이거 엄청 좋아하지. 이거 핸드폰에 미러링이 또 가능해서 이제 화면을 여기다 띄워가지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런 차는 암레스도 좀 다르게 생겼나? 아 정답. 우와 이거 뭐야? 보시면은 여기에 진짜 이거 아우디틱하다. 굉장히 그렇죠. 뭔가 디자인이 아우디틱해요. 뒷좌석에서도 앞좌석에 있는 시트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렇죠. 또 열선이 또 군데군데 되게 잘 들어와요. 여기에도 열선이 들어오거든요. 아 여기도 열선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이제 살이 닿아 있는 부분에는 다 열선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와 대박이다 진짜. 네. 그러면은 뒷부분 뒷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앞부분은 또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러 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내부가 아 나 이런 연기톤 하기 싫어. 내부가 진짜 예뻐요. 내부가 진짜 예뻐요. 사실 저는 어떤 차를 타든 와 여기 보면 하이글로시로 한 거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다였는데 모든 부분이 다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진짜 고급 세단을 탄 느낌이 내부에서 와요. 근데 누나 지금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차들은 처음부터 시동을 다 시켜봐야 돼. 저기 빙 올라가고 얘가 막 와 얘가 막 열려. 그러니까 약간 로봇 온 시켜준 그런 느낌인 것도 있고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좀 미래에 와 있는다는 느낌이 오히려 이거 시동을 켰을 때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저 스피커가 또 비에노 스피커니까. 아 맞아요. 비에노 스피커가 뭔지 모르는구나. 비에노 뱅앤올룹슨. 아 그건 알아요. 뱅앤올룹슨 아는데 비에노를 몰라요. 아 그냥 뱅앤올룹슨 아니고요. 네. 뱅앤올룹슨은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에도 차려드네 이거를. 보통 다른 아우디 차량들 보면 이 콘솔박스 특히 이런 부분이 우와 뭐야? 근데 얘는 따로 돼 있어요. 따로. 사람마다 신체의 이 높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팔걸이를 여기 높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 같이 좀 체구가 낀 사람들은 낮게 쓸 수도 있고
와 대박이다. 여기도 그러면은 열선이 들어가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내부도 럭셔리한 이 아우디 A8 진짜 주행이 정말 끝장나다면서요. 전 주행을 꼭 그렇죠. 봐야 되겠어요. 일단 아, 주행을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시승을 이제 저희가 해볼 건데 이제 뒷좌석에 탑승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안락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안이 크니까 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약간 좀 나팔이 같은 느낌을 일단. 오 약간 지금 그런 타고 있는 느낌이야.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는 마치 양탄자를 탄 듯한 오! 와! 구름미를 방금 반시대 지나갔죠? 네. 네! 저는 이게 힘이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주행감이나 이런 게 되게 치고 나가는 게 꽤 괜찮은 편이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럼 이게 뒷자리 말고도 운전하는 사람들도 재밌겠다. 조명 쳐야겠다. 우리 이거 너무 어두워. 일반 조명들로 보통 켜주고 끝이잖아. 그치? 근데 보면 이거를 내가 쏘고 싶은 거를 지정할 수 있어. 아 스몰로 해가지고 딱 쏠 수도 있구나. 내 우와! 그게 천장. 우와! 이거 보면은 우와! 우와 이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제가 손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 내가 와. 독서나 이런 거 할 때 그치 아, 맞죠. 그냥 맞아요. 그 부분만 쏴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어. 옆좌석에서 누군가 자고 있더라도 아 저한테만 쏘고 그런 느낌 좋다. 아니면 그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걸 좋아. 떼떼레레떼 제가 근데 지금 신기한 게 제가 원래 뒷자리에 타는 거를 조금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제가 멀미를 진짜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확실히 지금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멀미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 이 A8은 무조건 실제로 시승을 진짜 해보고 뒤에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시승 신청하세요. 엑스퍼트님 시승은 어디서 해야 되죠? 어 시승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코오롬 아웃도 네. 전국 4개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오~ 대치에도 있고요, 송파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고, 그 제가 근무하는 서대구 전시장입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러면 코오롬 아웃도로 6행시 시작해봅시다. 네? 잘하시다 마시네. 아 진짜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코! 코! 어? 코? 코!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오! 오! 윤승코 이쁜데! 뭐야 이게! 롱! 오! 롱바디브 아니죠. 리무진이죠. A8은 리무진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어 그럼 그걸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진짜 이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토요일에 사람이 많긴 한데 코오롱 아우토로 가시면 돼요. 와! 아 뒷자리 그냥 나 주행 리뷰 안 하고 이러고 자빠 자고 싶다.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포장도를 살짝 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한 비포장도로 지금 와! 와! 아,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느낌 진짜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지금 이 A8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조심히 깨우는 느낌이고 다른 차를 탔을 땐 저런 데 지나갈 때 진짜 이렇게 멱다 잡고 막 흔드는 일어나! 막 이런 느낌.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패밀리카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빠들이 사도 애들이 뒤에 타도 충분히 어울리는 약간 이런 기분 처음인 것 같아. 왜? TX 플러스 타고 딱 끝났어. 아,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좀 이런 어, 맞아. 아, 살짝 아쉽다. 맞아, 살짝 아쉬워. 진짜 승차감 너무 좋았어요. 네. 살짝 아쉬울 때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살짝 아쉬울 때 저희 코오롬 아우터로 오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오늘 코오롱 아우토 전영준 엑스퍼트님과 함께 이렇게 A8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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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찍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뒷자리도 편안한 거는 당연하지만 쏘는 맛도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많은 매력을. 맞습니다. 그죠? 네. 전영준님처럼 그죠? 아 윤수님처럼? 그렇죠. 오늘 이렇게 윤수님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또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수님 채널을 또 구독, 좋아요랑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진짜 처음이야 태어나서. 그리고 저희 코오롱 아우터도 많이 네. 사랑해 주십시오. 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또 윤수님 또 너무 잘 아셔가지고 오늘 도장 10개가 아니라 도장 12개 뭐 11개 드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촬영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바비. 아 근데 A8 주시는 거죠 그럼 도장 10개 줬으니까. 아 그럼요 가져가세요. 일단 계약금.